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군 하나 촬영했는데 그들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인간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흑필름을 잡았습니다. To me, they were the enemy. They were there, kill us or we kill them. But this day, as I patted down these young kids that were my age, some even younger, and in their shirt pockets as you'd pat them, they had wallets. They had pictures of moms and dads, little villages, homes, gardens, girlfriends. And all of a sudden, they were human to me. Now, 한국전쟁 참전 및 기적의 가평전투 73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온 목적은 우리 다큐멘터리 필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좀 필요한데 그 필름을 만드는 이유가 제가 이 스토리를 듣고 이거 필름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필름은 사실은 두 편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완성됐습니다. 그것은 교회 관계, 이 기적 관계, 하나님의 축복 관계 아주 짧은 15분짜리 했고요. 근데 교육용으로 60분이나 90분으로 아직 만드는 중인데 그것은 나중에 KBS나 미국 방송이나 이미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영국 회사하고 이미 그 필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너무 대단합니다. 간단하게 중국군은 350명 죽었고 831명은 포로됐고 그 미국 편에는 그 유타 예비군 편에는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것은 아주 기적입니다. 포병이니까 뒤쪽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미군 포병 대대가 한 4개는 한 40%가 손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포병이라고 해도. 근데 1-3은 2개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작은 전투도 몇 개 있었지만 큰 것은 두 개예요. 첫 번째 가평의 전투는 4월이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에 보시면은 가평의 전투, 호주와 캐나다의 전투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육사단, 남한의 육사단을 무너졌습니다. 이 북쪽에서 무너졌고 빨리 후퇴했었는데 혼란한 가운데 후퇴했었는데 호주하고 캐나다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유타군 213 대대도 있었습니다. 4월에.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한 것은 지금 5월 26일 날 그때는 육사단 회복됐고 그때는 명예를 다시 잡도록 중공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요 밑에서 남쪽에는 영문산 전투에다가는 중국은 아주 크게 손을 봤고 후퇴하는 도중에 밤중에 우리 213 부대를 만났습니다. 밤중에 그때는 우리 미군 잘 싸웠고 우리 유타 쪽에는 한 사람도 죽지는 않았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 영화를 준비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대. 왜냐면은 보니까 중국 부대가 중국 서부, 우리 213은 미국 서부, 또 농촌 사람들이에요. 또 중국의 부대가 184단인데 중국 서부에서 왔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서부에서 왔습니다. 또한 10월 달에 다 모병을 됐었습니다. 동시에. 또한 유타군은 시애틀 가서 훈련 받았습니다. 사천에서 중국 사천에서 후베로 가서 훈련 받았습니다. 동시에 1월 달이면은 우리 유타군은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은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서로 전쟁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만났을 때
그 포로를 잡았을 때 우리 미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지갑을 보고 지갑 속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사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동생, 애인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군 하나 촬영했는데 그들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인간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흑틀림을 잡았습니다. To me, they were the enemy. They were to kill us or we kill them. But this day, as I patted down these young kids that were my age, some even younger, and in their shirt pockets as you'd pat them, they had wallets. They had pictures of moms and dads, little villages, homes, gardens, girlfriends. And all of a sudden, they were human to me. 필름을, 용사를 촬영을 했는데 6명 촬영을 했고 촬영하고 나서는 4명 돌아가셨습니다. 용사들이 지금 91, 2, 3세입니다. 또 최근에 두 사람도 찾아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아들 수고도 잘하고 사람도 찾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전에 50주년 행사 때 Southern Utah University, 유타 남쪽 대학교는 필름을 하나 촬영했습니다. 우리가 그 필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사들이 직접 말하는 게 우리 필름의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돌아가신 분이나 살아계신 분이나 그들의 앨범 빌려왔습니다. 앨범을 스캐닝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흑백 사진 3,500장 있습니다. 그 얘기가 사진으로 또 용사의 하는 말로 이렇게 필름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미 드론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드론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름을 준비하는데 그 필름을 앞으로 이곳에도 짧은 거 관광객을 위해 준비하고 싶어요.